안녕하세요, 가은이에요. 오늘은 가은아 모아니가 드디어 첫 광고를 받게 되었어요. 피디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먼지 쌓여있는 거 보고 되게 놀라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요 로봇 청소기를 또 광고를 받아주셨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 필요했던 제품이에요. 짠! 이 아이거든요? 이거는 로보락 S5 맥스라는 제품인데요.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항상 털로 가득해요.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? 또 저희 집에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. 저런 거 다 피해서 효과 확실히 있는 건가?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일단은 어플을... 일단 제가 너무 기계치라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봐야 돼요. 오빠! 어플을 깔고 이 청소기까지 등록을 했는데요. 어플로 청소 구역과 미청소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되게 쉽네. 간단한데? 생각보다? 가운데 아니 그거 해줘. 내가 읽어줄 테니까. 아니 이게 뭐야? 우리 집이야? 우리 집을 어떻게... 그러니까 얘가... 완전 이 우리 집이잖아 지금. 알았는지? 나보다 똑똑하네. 근데 아무래도 청소기를 이걸 좀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무시를 못하잖아요. 무소음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설정해서 좀 계속 돌려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거실 청소를 좀 해볼 건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장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서 이쪽은 물걸레를 안 하려고 해요. S5 맥스는 거실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. 저는 좀 큰 짐들을 옮기는 청소를 좀 해볼 거예요. 오빠,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랑 같이 하자. 살살? 오빠 몸보다 비싼 거야. 근데 청소를 안 해도 사는 거는 좀 별 불편함이 없어. 청소기를 돌리면 되겠다. 청소를 시작해라. 완전 신기해. 아니 나는 이게 좀 걱정했던 게 이게 청소가 되는 건가 싶은 거야. 우리 집에 워낙 털이 많잖아. 왜 털이 많잖아. 근데 보니까 다 되기도 한 것 같아요. 일로 와. 일로 와. 미담이가 이길까? 청소기가 이길까?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. 뭔데? 위험해! 음료수 한 잔 주기. 오! 아 이거 지정되잖아.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기계가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회의를 하자고. 일단 저는 지금 거실 청소는 어느 정도 다 했거든요. 그래도 좀 열심히 했거든요, 나름. 바닥은 확실히 깔끔한 것 같아요. 쌓여져 있는 것만 조금 마무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부터 저희 딸 방을 치우러 가볼 거예요. 이곳인데요. 오줌도 싸고 밥도 먹고 얘가 뭐 잠도 자고 쉬는 공간이에요. 안녕. 미나미 방은 생각보다 되게 큰 것들만 치우면은 간단하네요. S5 맥스로만 여기 좀 닦고 쓸고 하면은 청소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강아지 방에 그 강아지 특유의 냄새가 엄청 많이 나니까 요 물청소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물이 290ml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. 오빠! 290ml면은 양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야? 나는 좀 가늠이 안 가가지고. 많은 건가? 소주 한 병 좀 안 되지?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거야? 아 진짜? 소주 한 병을 여기다 엎질렀다고 생각해. 아 그 생각하니까 되게 많네. 어? 많은 양이구나. 여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? 그러니까 나도 지금 좀 아 이게 들어가는 양을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와닿긴 한다. 됐다. 청소를 재개하는 중입니다. 제가 이 어플로 강아지 방이라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이 방만 청소를 해놓기에 설정을 해놓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. 왜 그런 거지? 오빠 이거 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어플에 모든
설정이 있어요. 그걸 누르고 아 물방울 약간 가득 차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이게 너무 높이 해놨나 봐요. 수위 높음. 저는 수위 낮음으로 해놓고 청소를 할게요. 아주 부지런한 친구예요. 야 근데 잘한다 진짜. 잘한다니까? 어때? 방 청소 해주니까 기분이 어때? 오? 좋아? 미담씨 기분 좋아요? 기분 좋대요. 로봇이 자르는지 얼마나 잘하겠었는데 나쁜 안 돼. 물 청소를 해서 그런지 약간 꾸릿꾸릿한 향이 계속 항상 코를 찔렀는데 그 냄새가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. 이 방이 이렇게 청결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. 내가 청소를 다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배고픈데? 밥이나 먹자. 아, 일단 편의점 방 청소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청소를 또 영역을 맞춰서 걸어놓고 우린 밥을 먹자. 뭐 먹을래? 청소하는 날엔 짜장면이지. 통수육도? 만두도? 세트로 해. 지금 저희가 밥을 먹고 왔더니 약간 몸이 축 처지고 잠도 오고 그래서 청소는 여기까지. 로보락 S5 Max가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해줄 거예요. 로보락 S5 Max를 사용하면서 좀 장점?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물걸레질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거... 관심을 보이네? 청소 끝나니까? 미담이 똥꼬. 장점은 물걸레질, 물청소를 진짜 안 하거든요? 근데 얘는 자기가 쓰고 닦고를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점이 너무너무너무 좋았고요. 구역을 나눠서 좀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일정 구역만 해주면 거기만 청소를 해준다는 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. 저희가 평소에 청소를 좀 자주 안 하는 편인데 할 때는 거의 다 제가 했어요. 제 일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아주 대환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청소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. 이 S5 Max가 추석 프로모션으로 80,000원 정도를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추석 선물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